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함수 사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했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두이노 함수 살펴보기를 통해서 간단한 실습 프로그램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알아보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함수인데요. 함수는 실제 아두이노에서 그 무언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쓰는 그런 그 명령어의 덩어리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펑션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걸 한번 보죠. 요리사에게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서 제목이 이제 스파게티 만들기, 그 다음에 재료는 토마토, 치즈, 그 다음에 돌려줄 것은 이제 요리한 스파게티.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사한테 뭐 스파게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토마토, 치즈 같은 다양한 재료를 주면 요리사가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스파게티를 주겠죠. 이런 거가 이제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 펄스 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면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 이름에 그 어떤 아까 앞에서 이렇게 재료를 줬던 거, 요 재료 주는 토마토, 치즈와 같은 재료를 핀번호, 목표 상태 같은 걸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준 핀번호하고 목표 상태에 따라서 이 펄스인이라는 함수가 어떤 걸 해서 결과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이런 요리사한테 어떤 스파게티 만들기 재료를 주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 거, 요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함수의 기본적인 함수명, 그 다음에 매개변수, 반환값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태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변형이 될 수 없겠죠. 함수의 기본 이름인 제목은 변형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음식 버리기가 있다면 음식 버리기, 상한 음식을 이제 버리라고 재료를 준다면 그 버리고 나서 사실 이제 돌려주는 건 없겠죠. 즉 함수를 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반환되는 값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핀모드 함수에서 핀번호를 주더라도 반환값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영수증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중간에 재료가 필요 없게 됩니다. 중간에 재료가 없어도 어떤 거를 바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랜덤이란 함수가 있었는데요. 이 랜덤 함수는 안에 매개변수를 주지 않더라도 그 랜덤 함수가 발생한 난수값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매개변수 값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my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펑션은 매개변수 핀번호를 주는데 반환값이 없게 만들 수가 있죠. 자신이 직접 정의한 그런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반환값 종류,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변수, 그리고 중괄호를 통해서 그 안에 리턴문 뒤에 반환값을 쓰는 게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두이노를 공부할 때 함수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값 종류, 함수명, 뭐 리턴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바로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함수 이름은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my 펑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제 함수 이름은 우리가 그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하실 때 맨 처음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알파벳은 대소문자 상관없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C 언어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과 소문자 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는 반환값 종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끝나면서 어떤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 반환값의 종류를 넣어주게 되는데 만약에 반환할 값이 없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oid라는 문장을 써주게 됩니다. void라는 것뜻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my 펑션이 반환값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void 띄고 my 펑션 써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void라는 문장을 썼을 때는 return문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return문 뒤에 어떤 걸 쓰게 되면 이제 그거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return문 뒤에 아무것도 안써 있으니까 void가 됩니다. 이 void를 쓸 경우에는 return문을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void가 써 있는 함수 안에서는 return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함수를 선언할 때 함수의 끝은 반드시 return문으로 끝나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리턴문은 리턴문 뒤에 있는 내용을 함수가 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보이드일 때는 리턴문을 생략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턴문 뒤에 있는 자료값을 그 함수가 호출된 부분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이드일 경우엔 리턴문 생략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문이 호출되면 함수는 제 역할을 다 끝냈으니까 그 함수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my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들을 여기서 쭉 수행을 했어요. 뭐 안에 코드가 작성돼서 끝날 때 return을 만나면 이제 곧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return문은 일반적으로 함수의 끝부분, 이그 중괄호에 닫히는 부분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return문이 함수의 끝부분이 아닌 중간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선택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 도중에 그 함수를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return문이 코드의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return문을 만나게 되면 그 이하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장이 무시가 됩니다. return이라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return문 뒤에는 void가 아닐 경우에는 반환값 종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 integer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long, 그 다음에 float 같은 걸쓸수 있습니다. integer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고요. long은 좀큰 숫자를 가리킵니다. float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숫자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료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 return문 뒤에 있는 이 숫자 타입이 만약에 정수 타입이라면, 요 함수 반환값 타입도 정수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 소수점이라면, 요 앞에는 float 같은 값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구성 요소 중인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이 함수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건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소괄호가 나오면 글자랑 붙어서 소괄호가 나와서 닫히는 부분, 요게 함수 이름이죠. 그 함수 이름에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쓰는 것들을 우리는 매개 변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아규먼트 또는 매개 변수를 부르는데 이 매개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는 밖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개 변수입니다. 이 매개 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y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여기에 매개 변수 하나, 인티저인 형인 매개 변수 하나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줄 때 인티저 가지고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콤마를 가지고 안에 여러 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펑션 안에는 하나짜리 매개 변수도 써줄 수가 있지만 콤마를 통해서 매개 변수 여러 개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중요한 게 개수와 타입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이 콤마를 갖고 구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간 매개 변수가 어떤 타입을 갖고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인티저 타입인지 롱 타입인지 플롯인지 그래서 매개 변수 선언할 때는 앞에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을 써준 다음에 뒤에 콜론을 붙여갖고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사용하고자 한 함수를 이름에 앞에 적고요. my 펑션 같은 게 이제 함수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해줄 어떤 재료들이죠.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라면 이 부분을 그냥 비워두면 되게 됩니다.
매개 변수가 있다면 매개 변수의 타입하고 개수를 정확히 보고 넣어줘야 되겠죠. my 펑션이라는 함수가 매개 변수가 3개를 요구하면 이렇게 콤마를 2개 써가지고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10번, 그 다음에 137.56에서 이렇게 3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 넣을 때는 이 함수가 처음에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매개 변수가 인티저, 이 플롯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가 플롯이라면 이 2가 아니라 소수점에 맞는 부분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2, 10, 130.56이면 기본적으로 my 펑션은 인티저, 플롯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을 정확히 매핑을 시켜야만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전체적인 함수 호출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my 펑션은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이고요. 그 my 펑션은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현재 콤마가 두 개니까 세 개가 들어있네요. 정수형 하나, 정수형 또 하나, 그 다음에 실수형 하나 해서 세 개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세미콜론으로 끝내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안에서 어떤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 반환 값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반환 값은 이 꼴을 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고요. 리절트에다가 반환 값을 채워줍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my 펑션은 인티저의 형인 어떤 반환 값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환 값을 받을 때는 이 함수가 반환한 타입과 동일한 형태로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함수를 쓰는 방법을 어기게 되면 컴파일 할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두이노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 대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그 리퍼런스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펑션이 적혀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IO를 처리할 때 핀모드,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같은 함수들이 이렇게 있었죠. 아날로그 IO 처리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제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는 거는 아두이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을 공부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놀이문, if문, 그 다음에 포문 같은 선택문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이게 바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거 처리하는 함수들도 이렇게 있어서 시간에 관련된 거는 이걸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 수학에 관련된 거 처리할 때는 여기 보시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큰 값, 그 다음에 절대 값,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수학에 관련된 함수를 써주면 되고, 삼각함수들도 있습니다. 사인파, 코사인파, 탄젠트 값 처리할 때 이런 함수들을 쓰면은 삼각함수에 관련된 것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난수 발생시킬 때 쓰는 랜덤 시드와 랜덤 함수를 이용하면 난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두이노에서 이런 함수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인 스케치에서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요. 이렇게 핀모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참조찾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참조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죠. 핀모드 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들에서 쭉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를 다섯 개를 갖다 놓고 이 LED 안에서 우리가 정의한 함수에서 호출돼 갖고 이 LED가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LED 다섯 개와 저항 다섯 개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간단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ED를 지금 이렇게 다섯 개를 배치를 하고요. 이 다섯 개 배치를 했고 이 배치한 다섯 개에 대해서 각각 디지털 핀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한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핀을 사용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핀 모드를 설정해야 되겠죠. 디지털 핀을.
LED니까 출력 방향이니까 아웃풋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여기 보면은 디지털 핀이 2, 3, 4, 5, 6으로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셋업에서 포문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뭐 I가 2부터 6이 될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핀 모드를 세팅을 하면은 핀 모드가 세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LED가 깜빡거리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LED가 어떻게 깜빡거리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미리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코드는 지금 이 LED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켜지는 이런 거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구현하기 위해서 이 루프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요. 여기 보시면 블링크 LED라고 해서 2, 3, 4, 5, 6, 5, 4, 3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준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켜졌다가 6번까지 켜지면은 다시 5번이 켜지고 4번이 켜지고 3번이 켜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효과를 줄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배운 함수에서 여기 보면은 앞에 봤던 셋업 함수는 어떻게 돼 있죠? 함수 이름이 셋업이고 매개 변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값이 보이드네요. 보이드 매개 변수니까 이 함수 안에 브레이스문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리턴문이 생략돼 있죠. 반응값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루프도 여기에 함수 이름 매개 변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반응값이 없죠. 그래서 리턴문이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LED 파도타기 예제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보이드 함수가 있고 블링크 LED 그 다음에 안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에서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블링크 LE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블링크 LED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하나는 정수 매개 변수, 뒤에는 이제 릴레이 타임이라는 어떤 정수 형태의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하면 LED가 켜졌다가 꺼지는 명령어를 구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핀 번호, 두 번째는 LED 조명이 켜지는 지속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LED가 껐다 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LED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루프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면 맨 처음에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실행되면 이 블링크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핀번호 2번을 물고서 2번이 세팅이 되고요. 딜레이 타임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 이 딜레이 타임은 앞에 100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핀에 딜레이 타임 100으로 해서 핀을 키죠. 하이니까 디지털 라이트로. 그 다음에 여기에 딜레이 타임인 100, 즉 0.1초 동안 켜놓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번 핀을 다시 끄죠. 그리고 함수가 끝나니까 요 문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문장이 또 들어와서 3번 핀으로 들어와서 또 호출돼 갖고 반환되고 요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LED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빡거리는 형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 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뭐 피에조 스피커에 소리를 내는 함수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지금 만들어 본 함수를 좀 패턴을 바꿔서 LED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좀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두이노에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참조하셔야 될 사이트가 지금 보시는 이 아두이노 레퍼런스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셔서 항상 보시고요. 아두이노 레퍼런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이 곧 한글화될 부분이라서 이 한글화된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함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함수는 어떤 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 모듈이고요. 우리는 함수 명령 규칙이라고 했던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값, 함수 이름,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리턴문을 통한 내부 처리. 그리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그 이해하고 잘쓸수 있으면 아두이노로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